왠지 뭔가 좀 공짜로 주고 싶잖아요. 아, 공짜로 매번 줍니까? 아니, 공짜로 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계산을 하죠. 계산하고 식사를 하는데 알아보시고 이렇게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시우에게 들어보니까 시우가 이런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우야, 그 저게 뭐야? 공짜 밥이 아니고 사실은 이 아빠를 알아보고 서비스로 이렇게 감사하게 해주시는 거지. 네. 절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알아요. 이름도 사주고 사진도 찍어줘야 되냐면. 그럼요. 이름도 써주고. 주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으니까. 네. 어, 그럼 시우군도 이름도 써주고 사진도 찍어준 적 있어요? 네. 제가 음식점에 갔었는데 이렇게 주인 아주머니가 이름 써주고요. 제가 이렇게 사진도 찍어드렸어요. 아, 그렇군요. 그때 기분 좋았어요? 네. 사진 찍는 건 좋은데 이름 쓰는 건 싫어요. 이름 쓰는 거 왜 싫어요? 이름? 왜냐하면 이름 쓰는 게 어려워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공짜로 주는군요. 그 다음에는 또 뭘 줬으면 좋겠어요, 공짜로? 매실차요. 매실차. 무슨 아이가 매실차. 아니, 근데 다행이네. 아, 왜? 매실차, 왜요? 매실차가 좋아요? 매실차요. 구수해요. 매실차는 구수해. 매실차 구수하대. 시원할 텐데. 매실차 좋아하는 애들 있어요. 아무래도 시우 아빠가 유명해도 막 공짜로 먹는 건 너무 제 생각이 안 된 것 같아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아니, 공짜로 먹은 적 없다니까. 왜 안 되는 거예요? 공짜 없는 거 아니에요? 에? 세상에 공짜 없는 거 아니에요? 없죠, 없죠. 공짜 없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끝나고 난 다음에 시우 아빠가 스스스스 근데 요즘에는 저희 그 뭡니까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서비스를 주시는 것도 있는데 시우를 알아보고 서비스 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시우 딱 보고 어서 많이 봤는데 막 이래요. 네. 그럼 시우가 뭐라 그러지? SBS 스타 중에서 봤겠지요. 이국진 아씨하고 이경자 씨하고 같이 봤겠죠.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저 시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SBS 붕어빵에서 봤겠지요. 이경자 씨하고 김국진 아씨하고 같이 봤겠지요. 시우야, 너무 기니까 이경규 아저씨 빼. 이경규 아저씨 빼. 아니, 아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예요 지금. 아 좋은 얘기. 오미야. 아주 좋아, 아주 좋았어요. 최고야. 다시 결혼 하고 싶습니다. 아니 말이야. 너 때문에 아빠 혼내잖아. 알았어. 외식파. 집밥파. 집밥파. 집밥을 좋아하는 거야, 집밥을. 저희 집은요, 아빠랑 저랑은 외식파고요. 엄마랑 수윤이는 집밥파라서요. 그래서 외식 한번 나가려면 엄청 힘들어요. 저번에 방학 때도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일본에 갔으면 그 나라에 음식을 먹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엄마랑 수윤이가 귀찮다고 해서 결국은 아빠랑 저랑만 외식하러 가고 엄마랑 수윤이는 숙소에서 라면 끓여 먹었대요. 아이고, 참 좋아. 소윤이 형 왜 외식이 싫어요? 귀찮아서요. 밖에 나가려면요 씻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다 집에 있거든요. 어머나. 저는 엄마가 만들어주는 김이랑 생선이랑 푹신푹신 김치찌개가 제일 좋거든요. 박영양은 외식하는 게 왜 좋아요? 저는 진수성찬이 좋아요. 특히 횟집 같은 데 가면 밑반찬이 엄청 나와서 좋고 뷔페 가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LA갈비 스타일 어이구. 피자, 스파게티 이런 거 제가 싹 들고 와요. 근데 같은 배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어쩜 저렇게 식성이 헬스님.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신기할 정도인데 헬스님. 외식 나가려고 한번 계획 잡으면 그것도 그렇게 힘들고 일단 밥 먹으러 가서도 그래요. 메뉴 고르는데 막 스트레스가 완전히 틀려요. 다르겠죠, 다르겠죠. 어떨 때는 화나갖고 굶기고 싶고. 절대 안 돼. 배고프면 다 먹을 것 같은데. 네가 아는 아빠가 그런 그렇죠? 아빠가 아니야. 자, 이번에는 말이죠. 우리를 미워해 누울까요?
아, 삼형제. 삼형제.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